안녕하십니까. 시골의사입니다. 지금도 뭐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제 뭐 오늘이 뭐 녹화일이 화요일입니다만은 탄저병 테러에 대한 우려도 많이 부식되면서 시장이 상승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도 조금씩 위험 구간에 진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그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는 것 그 자체가 뭐 테러 행위에 대한 응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러한 것은 뭐 정의가 혹은 뭐 불의를 응징하는 어떤 인과응보의 행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참 이것을 바라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것은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등이 마치 냉전 시대에 언제겠느냐는 듯이 미국의 편을 들어서 아프가니스탄의 심지어는 뭐 특공대까지 파견하겠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이 과연 뭐 전 세계적 냉전 시대가 끝나고 이제 세계적으로 뭐 평화 혹은 뭐 반테러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공감과 일치된 것인가라는 생각보다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는 뭐 이슬람 교도들의 반군들, 혹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체첸 반군들, 이러한 어떤 소수민족의 저항을 뭐 분쇄하기 위한 어떤 면에서는 자기에게 해가 되는 혹은 뭐 자기 자신에게 가시가 되는 어떤 소수민족의 목소리를 테러라는 이름으로, 이게 왜 한꺼번에 같이 제거하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힘을 중심으로 단합하지 않나. 즉 미국이라는 나라가 테러에 테러 응징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동안 러시아와 중국은 테러를 이제는 뭐 반대한다는 명분 속에서 자기 자신들이 칩으로 감추어왔던 부분들을 이 기회에 일거에 정리하는, 즉 강자의 논리가 약자를 압도하고 강자의 논리가 약자를 짓밟아버리는 이런 어떤 세계적인 어떤 이데올로기의 변화 혹은 뭐 어떤 힘의 변화가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러한 뭐 우려가 뭐 기우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힘의 중심의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점점 이러한 방향으로 세상이 흘러간다면, 이제 뭐 에이즈라든지 뭐 광우병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각종 어떤 사회적 현상들, 이러한 것들과 맞물려서 요즘이 마치 어떤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가 아닌가라고 우려하는 분들의 목소리처럼 세상이 점점 옳고 바른 것들에 대한 어떤 목소리들이 숨어들고 강자와 힘 있는 사람의 목소리만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나라는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주식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주식 투자에 있어서의 논리도 물론 강자의 논리가 지배를 하고는 있지만 많은 소수의 투자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강자와 메이저의 논리만으로 이러한 것을 재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에 그 개별 종목의 선물 옵션이 상장이 되었는데, 우리가 보통 언론이나 매스컴, 그 외 각종 어떤 기관의 홍보를 보면 개별 종목, 즉 개별 종목에 대한 옵션은 외국인이나 혹은 뭐 투자자들이 홍콩 증시에서 옵션을 만약에 뭐 매매를 하거나 매도를 한 다음에 국내 증시를 흔들 우려를 막을 수 있고, 두 번째 우리 시장이 세계 금융시장으로 커나가는데 홍콩이 선점해버린 부분들을 되찾아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개별 종목 옵션,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5대 블루칩이 되겠지만 이러한 개별 종목의 옵션이 도입이 되면 시장이 점점 안정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더 유입될 것이라고 하나같이 입을 맞추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그런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가라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홍콩 증시에 삼성전자 옵션이 상장되어 있으면 홍콩 증시에서 삼성전자 옵션에 풋 옵션을 매수를 하고 우리 시장에서 그 만기일에 맞춰서 삼성전자를 갑자기 현물 매도를 함으로 해서 홍콩 증시에서 풋 옵션 매수를 한 것을 이익을 취하겠다는 투자가 생기게 된다면 한국 증시가 교란될 것이다. 혹은 우리 시장과는 상관없이 5대 블루칩에 대한 콜 매수를 한 다음에 만기일 직전에 5대 블루칩을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우리 국내 시장의 현물가를 올리면 홍콩 시장에서 옵션의 수익이 크게 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빈발하면서 국내 시장의 질서가 흔들릴 것이다. 이러한 것이 옵션 시장을 개별 주식 옵션을 도입하자는 목소리의 주류 이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옵션 시장이 국내에 도입된다면 그러한 현상이 없는가? 즉 삼성전자와 뭐 한국통신, SK텔레콤이 국내에서 개별 종목 옵션이 거래된다면 그 종목들에 대해서 국내에서 옵션 만기일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현재만 해도 더블리칭 데이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날인데 그렇게 되면 미국처럼 소위 트리플 위칭 데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어떤 시장의 변동성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5대 블루칩에 대한 접근을 완전히 봉쇄당하고 기관 투자자들 내지는 외국인 투자자들 혹은 일부 큰손들만의 시장 논리에 휘둘리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 즉 홍콩 증시에 옵션이 상장되면 국내 시장이 흔들리고 국내 증시에 옵션이 상장되면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논리는 그야말로 뭐 조삼모자식의 혹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논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선물시장이 정상적으로 뭐 유럽이나 그 외에 정상 선진국 시장에서 뭐 미국 시장에도 마찬가지지만 선물 파생시장이 현물시장의 두 배를 넘어서는 경우는 다소 비정상적으로 보아야 하는데 한국 시장은 선물시장이 2.5배에서 3.3배 정도까지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개별 종목의 옵션까지 상장이 된다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쓸 자리는 거의 없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별 종목 옵션으로 국내 시장을 안정화한다는 것은 뭐 이러한 어떤 증권 시장이 하나가 더 생겨남으로 해서 즉 파이가 커짐으로 해서 유리해지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옵션 파생의 전문 회사라든지 혹은 뭐 증권 거래소 예탁원 그 이외 각종 뭐 거기에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파이가 생겨남으로 해서 그것이 자신들의 어떤 업무 역량이라든지 영향력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고 심지어는 종목 코드를 설정하는데 우리가 종목에 코드를 부여를 합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이 부여하는 코드를 누가 하느냐를 가지고 뭐 거래소와 예탁원이 서로 로비를 벌일 정도로 이러한 어떤 그 자기 영역의 확대를 위한 조직이라는 것의 속성은 근본적으로 자기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인데 과연 이러한 개별 종목 옵션의 상장이 개별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어떤 이야기들은 아닌가 혹은 자신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혹은 시장 참여자들 내지는 어떤 증권 관련 회사들의 시장 파이를 키워서 수익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어떤 명분 논리는 아닌가 이러한 점도 한번 지켜보고 우리가 개별 옵션이 상장하는 것이 결국 뭐 선진국 증시를 따라가는 흐름이라 손치더라도 한쪽의 일방적인 논리만 받아들이기보다는 거기에 따르는 마땅한 반론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상승에 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해왔고 조정에 관한 것은 간단하게 뭐 예고 정도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진행했던 어떤 상승의 어떤 파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얘기들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실적인 얘기의 접근을 우리는 이제 투자론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예를 들어서 투자법 혹은 투자론 상승론의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하면 뭐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난번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제일 마지막에 개념은 각도의 개념이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추세 분석이 중요하고 두 번째가 패턴 분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거래량 분석 네 번째가 지표 분석 이러한 어떤 분석법이 우리의 주식 투자의 원형입니다. 추세, 패턴, 거래량, 지표 분석 이것이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본 개념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이 각도란 이야기는 뭐냐면 이 패턴과 추세와 지표를 동시에 한번 생각해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주식 투자를 하면 투자자들은 어떠한 것을 한 종목을 가지고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 종목을 봤을 때 이 종목에서 하나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만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즉 매수자의 눈에서는 추세가 좋거나 혹은 패턴이 좋거나 거래량이 좋거나 지표가 좋거나 이 중에 좋은 것이 눈에 띄면 사겠다는 동기로 작용하고 우리가 매도자의 눈으로 보면 반대로
이러한 것들 중에 나쁜 것이 보이는 것을 명분으로 삼는데 실제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대부 투자자들이 추세, 패턴, 거래량, 지표를 하나하나 곰곰이 삼켜보고 주식 투자를 하는 분이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주식을 사고 판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재화를 정말 이 험난한 곳에 이 치열한 전쟁터에 내어놓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투자자들이 판단해야 되는 것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 주식 투자를 필요한 자질 내지는 소양이라는 것이 우리가 타고나는 선천적인 것 혹은 저처럼 뭐 이것저것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이러한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투자자들이 내가 거래소의 우량 종목, 코스닥의 우량 종목 중에 내가 관심 있는 종목 최소한 한 500개 정도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냥 누군가가 얘기하면 그냥 그날의 차트가 일봉, 주봉, 월봉이 보이고 그날의 차트, 뭐 지표, 패턴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내가 눈에 떠오를 수 있는 정도 수준인가. 예를 들어 내 관심 종목에서 주가가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 이 종목이 지금 어떤 구역에 들어와 있겠구나. 차트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과연 노력하고 있나. 그 다음에 이 종목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최소한 이 정도였던 종목수들은 이 회사의 기업 내용은 뭐 망할 것이다, 안 망할 것이다, 뭐 기업이 어떻다, 앞으로 방은 어떻다, 이런 부분들은 나같이 다 꿰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은 기본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대부분 어떤 정보를 통해서 증권사 추천 종목을 통해서 혹은 뭐 온라인 사이버에서 누군가가 뭐 급등주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매수하고 사고 팔고 쉽게 불금 버튼이 들어오면 버튼 매수 버튼을 누르고 이러한 것들이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앞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다가 되겠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심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심리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통 뭐 시장 심리를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뭐 인지 부조화 이론이 학문적으로는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는 이론이 주식시장에서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심리적 이론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주식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고 정말 여러분들이 심리에 주식시장의 심리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죠.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주가가 떨어지고 있을 때 어디에 관심을 받느냐? 지지선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종목이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까를 예측하는 것 이것이 투자자들의 대부분의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슬리퍼를 싸구려 슬리퍼를 만약에 판다고 가정을 하죠. 이 슬리퍼가 보통 한 켤레 만 원 정도 하는데 길거리에서 천원 천원 하면서 두드리고 있으면 시선이 바로 갑니다. 이게 바로 사구려 심리죠.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은 이 사구려 심리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떨어져 있는 종목에 대해서 시점의 지지선과 반등선을 자꾸 잡으려 그럽니다. 두 번째는 사구려 심리와 두 번째는 탐욕이죠. 이미 이만큼 올라 있는 종목이 올라봐야 얼마가 더 오를까? 여기에서부터 잡아야 이만큼 오르지 않나라는 탐욕. 이러한 것들이 바로 떨어지는 종목의 지지선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을 따라 치는 겁니다. 우리가 무사가 나무를 벨 때도 결을 따라 치면 나무가 베어지지만 결의 반대로 치면 칼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마찬가지도 떨어지는 종목의 지지선을 내가 예측하려고 드는 힘이 혹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의 지지선이 어디다라고 말하고 이것을 가려치려는 이야기들 혹은 내가 이것을 생각하려는 행위 이것이 얼마나 무용지물이고 무의미한지를 깨닫는 순간에 주식 투자는 내가 하는 방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즉 현재 내가 주식 투자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가? 지금 대중이나 시장에 제일 여기서 말하는 대중은 일반 개인 투자자라기보다는 메인 투자자 즉 이 시장의 주류를 얘기하겠죠. 시장 메이저들이 시장에서 혹시 전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이러한 종목들이 얼마나 더 가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즉 주식 투자는 이 종목이 관심을 가지고 상승 추세를 만든 종목이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만 고민하면 되는데 관심에서 외면받고 있으니까 떨어지는데 외면받는 종목이 어디까지 떨어질까를 생각하는 게 개인 투자자의 심리라는 거죠. 아무리 지지선을 끊고 맞춰봐야
지지선에 딱 맞아서 반등을 하면 그마라 반등을 하지라고 말을 하지만 이 순간에 아차해서 타이밍을 놓치면 지지선이 무너지고 이때는 투매가 벌어집니다. 정작 매수 시점은 여기가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항상 이 그바라하는 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시장을 오도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것들을 찾고 이야기하는 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는 오를 때 주식 투자의 알파와 오메가는 오로지 오르는 종목이 혹은 추세가 반전된 종목이 혹은 추세가 반전하려는 종목이 얼마나 오를까 이것만이 고민하는 것이다. 쓸데없는 고민은 일체 할 필요 무조건 얼마나 더 오를까라고 생각하는 종목만 접근하고 이러한 종목들에서 시장에 눈을 뜬 다음에 얼마나 떨어질까라는 종목에 관심을 기울여라. 이것이 주식의 정답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심리 분석 이것이 하나가 가미돼야 주식 투자에 가능한데 저는 이 전체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파동론적 관점에서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결국은 뭐냐 모멘텀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모멘텀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들이 운동에너지가 물체가 운동을 할 때 그 운동에너지가 얼마나 강하냐 혹은 얼마나 약하냐를 보여주는 이 지표가 되겠죠. 즉 주식에서는 이 모멘텀 지표를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주식 투자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동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상승 파동이 1, 2, 3, 4, 5 이렇게 나가는 파동도 있을 거고 1, 2, 3, 4, 5 이렇게 나가는 파동도 있고 혹은 뭐 1, 2, 3, 4, 5 이렇게 나가는 파동도 있습니다. 그럼 이 파동의 에너지가 첫 번째 파동의 모습을 보고 마지막 파동까지 예측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 모멘텀이다. 우리가 모멘텀 지표로 사용되는 것들은 우리가 보조 지표 힘으로 보면 보조 지표상에서는 뭐 MACD 지표 혹은 뭐 대표적인 것이 스타캐스틱 지표 또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겠죠. 혹은 뭐 ABX 혹은 뭐 트릭스 뭐 이러한 지표들이 많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MACD 스타캐스틱 심지어 뭐 볼린저 밴드까지도 모멘텀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MACD다. 나중에 뭐 보조 지표를 새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MACD 그러면 단기 이동 평균선을 장기 이동 평균선 뺀값이다. 즉 이동 평균선 사이의 어떤 괴리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스타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에 주가를 현재의 주가로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일정 기간의 값으로 가중 평균한 값이다. 이야기는 뭐냐? 추세가 스타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잡힌 추세의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 스타캐스틱. MACD는 추세가 어떤 쪽이든지 간에 추세의 강도를 보는 것이다. 이 두 개의 차이는 추세가 잡히면이라는 것의 말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멘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모멘텀이라는 것은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자면 가속도에 해당이 됩니다. 가속도. 어떤 주가가 있는데 주가가 이런 속도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멘텀 지표는 어떻게 되느냐? 모멘텀 지표는 처음에 하락을 하다가 나중에 횡보를 하게 되겠죠. 왜? 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하락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모멘텀은 가속도가 없으니까 횡보를 하게 됩니다. 즉 주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하락하는 가속 에너지가 없다면 이것은 모멘텀 즉 하락의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주가는 나중에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모멘텀 지표라면 이걸 우리가 역이용을 한다면 만약에 주가가 오를 때 이 모멘텀 지표가 오르다가 횡보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는 오르다가 상승에 추가되지는 상승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주가는 결국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모멘텀 지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다가 스타캐스틱 RSI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RSI 지표라든지 상대 강대력 지수, 스타캐스틱 이런 지표들은 주가가 하락하다가 횡보를 하면 횡보 기간이 길어지면 이 지표들은 떨어지다가 횡보하면서 스스로 과열권을 접어들어 버립니다. 이유는 뭐냐면
전일 대비 주가가 점점 감소를 하다가 전일 대비 주가가 감소가 없기 때문에 전일 대비 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지표가 9일간의 지표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면 9일 전의 주가와 지금의 주가가 차이가 없다. 그러면 지표는 0선 밑으로 하향했다가 0선까지 반등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떤 지표들의 어떤 상징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지표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속도, 기울기 이게 아니라 가속도다 이겁니다. 그럼 모멘텀 지표는 가속도다. 가속도는 우리가 차트에서 뭐로 나타나냐? 각도로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시장 이론의 핵심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파동에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 제가 바닥의 패턴에 대해서 일전에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닥 패턴이 1, 2, 3, 4, 5 떨어지는 것이 직전 하락 파동은 반드시 5개의 하락 파동을 가져야만이 일단 하락 파동의 마무리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내가 이것이 파동의 마지막 지점, 즉 저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 내가 어떤 주가나 혹은 지수가 저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 그 앞에 파동이 5개의 하락 파동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라. 즉 앞에 파동이 5개의 하락 파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진바닥이 아닐지 모른다. 즉 저희가 보통 1, 2, 3, 4, 5의 상승 이후에 제가 A, B, C로 떨어진다 그랬는데 주추세, 즉 이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1, 2, 3, 4, 5 이렇게 가는 지그재그 파동이 가장 기본이긴 하지만 보통 불규칙 조정이나 그 외 다른 조정 패턴에서는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떨어질 경우에 이 A, B, C 세 개의 파동으로 되는 수도 있다. 즉 A, B, C 반등이니까 3, 3, 5의 파동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래서 내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바닥이다 싶으면 이게 A, B, C 세 개의 파동만 나와 있으면 이것은 진바닥이 아니다. 즉 이것은 반등 이후에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의 하락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이 하락 이후에도 A, B, C의 접속 X파라 부르는 접속 파동이 나타나고 다시 1, 2, 3, 4, 5의 주가 하락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랜덤 워크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논외로 치고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개의 파동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바닥은 아니다. 그럴 수 있다. 즉 접속파 이후에 또 이렇게 떨어질 수 있고 여기서 1, 2, 3, 4, 5 떨어진 다음에 또 A, B, C 이후에 다시 떨어지는 A, B, C가 있을 수 있으니까 1, 2, 3, 4, 5가. 즉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다섯 개의 하락파로 마무리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닥이라고 말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바닥은 다섯 개의 하락파동이 앞선다. 즉 바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앞파동은 반드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파동으로 끝나야만 한다. 거꾸로 역의관계는 성립한다 이겁니다. 즉 바닥이라면 이것이 진바닥이라면 앞에 파동은 반드시 다섯 개의 파동이어야 한다. 그러나 앞에 파동이 다섯 개의 파동이라고 해서 그것이 바닥은 알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파동에서 앞에 다섯 개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파동은 연장 파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달 파동이 있을 수 있는데 파동 연장의 법칙에 의해서 상승하는 파동도 1, 2, 3, 4, 5 이렇게 3파동이 연장되는 경우 혹은 1, 2, 3, 4, 5 이렇게 1파동이 연장되는 경우 혹은 1, 2, 3, 4, 5파동이 연장되는 경우 파동이 연장이 되는 수가 있고 또 1, 2, 3, 4, 5 파동이 미달로 끝나는 수도 있고 이러한 파동의 연장이나 미달이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많은 빈도로 나타납니다. 한 개의 파동 중에서 연장이 나타나거나 미달이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고 또 이 파동의 각도도 거의 옆으로 횡보 파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미국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빈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바닥을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바닥이 뭐냐. 1, 2, 3, 4, 5의 정상적인 하락 파동이 앞에서 딱 마무리되어서 떨어지면 그 다음 파동은 반등일 경우에는 무조건 역해된 숄더가 역해된 숄더의 패턴을 취할 것이다. 즉 역머리 어깨의 형태를 취할 것이다 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즉 떨어지는 파동이 3, 4, 5에 상승하는 파동이 1, 2, 3으로 갈 테니 당연히 3, 4, 5, 1, 2, 3은 반드시 역해된 숄더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파동, 정상 파동의 형태로 조정을 받으면 이것은 역해된 숄더 형태의 바닥 패턴을 취하게 된다. 이것은 반드시. 두 번째, 하락 파동이 1, 2, 3, 4, 5 이렇게 끝나면 만약에 5 파동의 미달로 끝나면 이것이 이중 바닥이라고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3 파동이 연장됐을 경우에 3 파동이 연장이 되면 5 파동이 미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승 파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1, 2, 3파의 연장이 발생을 하면 5 파동은 미달형으로 이 파동의 고점을 많이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이렇게 해서 이까지 온 것이 파동으로서는 하락 파동의 끝이 되고 1, 2, 3으로 간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즉 삼중바닥의 형태를 취한다. 즉 역해된 숄더와는 다른 삼중바닥의 형태를 취하거나 혹은 이 파동각이 이렇게 미달형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1파동이 대부분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파동이 3파동이 연장되고 5파동이 미달이 된 다음에 1파동이 길게 나타나면 이 조정파동은 이 3파동의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형성이 되니까 이럴 때는 완전 이중바닥의 패턴이 나타난다. 자, 말씀이 좀 어렵습니까? 완전 이중바닥의 패턴이 나타나는데 이 완전 이중바닥의 패턴은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건 3파동이 하락 3파동이 연장파동으로 나타났다. 주로 갭을 동반한 연장파동으로 나타나면 대부분 5파동은 미달형으로 나타나거나 5파동이 조금 더 미달형으로 나타나거나 거의 대부분 안에서 맞춰서 거의 같은 각으로 떨어지기가 쉽고 3파동이 미달형으로 떨어진 경우에 연장파동으로 떨어진 경우에 1파동의 반등은 최소 우리가 4파동의 고점을 넘어서는 파동이 나와서 이 4파동의 고점을 하향 돌파하지 않고 나아가는 형태가 취해졌을 때만 우리가 이중바닥의 완전형이라 부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건 3파동이 하락 3파동의 연장 두 번째 5파동의 미달 상승 1파동의 상승 1파동의 4파동 고점 돌파 반등 2파동의 상승 2파동의 조정 2파동이죠. 2파동의 4파동 고점 지지 이 복잡한 조건이 의외로 쉽게 발생할 수 있는데 한 개의 패키지로 동시에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중바닥의 완전형이고 이중바닥이 주가의 확실한 진바닥이 되려면 이러한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즉 역해된 숄더 삼중바닥의 패턴을 취하는 종목은 이것이 완전바닥일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바닥으로서는 완전바닥의 형태 이고 역해된 숄더와 같은 형태가 아니고 이중바닥으로 끝난 종목이 만약에 진바닥이기를 기대한다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가를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V자형 바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외바닥은 진바닥이 아니고 가바닥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바닥을 확인하는
재차 진바닥을 확인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시장의 관행이나 진바닥이 V자형 바닥이 진바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1, 2, 3, 4, 5 5파동이 연장됩니다. 이렇게 즉 하락에 있어서 5파동이 연장되었을 때 5파동이 연장되었을 때 1파동의 파동각이 1파동의 파동각이 5파동의 하락각과 비슷한 각으로 V자형 반등이 일어난다면 이 다음에 조정 이후에 상승파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V자형 바닥이 완전 바닥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 5파동의 연장과 5파동의 연장과 5파동의 하락각과 하락각과 상승각이 같은 조건이어야 된다. 혹은 하락각보다 상승각이 더 예각이어야 된다. 즉 하락각이 이래였다면 상승각은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최소한 하락각과 동일한 각도를 이내를 만들어주는 예각이 나올 경우에 V자형 바닥이 진바닥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바닥 패턴에서 이중바닥, 삼중바닥, 삼중바닥에 여러 가지 변형이 있을 수 있겠죠? V자형 바닥. 이러한 우리가 바닥의 형태 중에서 어떤 파동의 완전 바닥이 되는 조건들은 이러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파동의 하락의 각도가 중요하네. 이중바닥에서도 이것과 이것의 각도가 중요하고 오파동에서는 이각과 이각을 최소한 이각이 예각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역회된 숄더의 바닥에서도 이각과 이각을 비교했을 때 이각이 예각이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주식에서 바닥을 완성하고 그 다음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 이러한 조건들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바닥을 찍고 돌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추세 전환이 아닌 단순한 반등 혹은 바닥에서 일정한 부분의 기술적 반등 혹은 접속파동을 만들어서 추가 하락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전단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즉 물론 이것은 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고 무슨 뭐 대단한 무슨 법칙이다 무슨 비법이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파동론과 결부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어떤 바닥 패턴이 나왔을 때 최소한 내가 하락하는 종목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락하는 종목에 관심을 기울이고 싶거든 최소한 떨어지는 종목의 지지선을 찾아서 매수를 하고 싶거든 최소한 이러한 패턴들을 완전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그것을 하락 파동을 완전히 측정해서 파닥이라는 확신이 선 다음에 그건 역시도 아주 조심스럽게 최소한 고선 노출을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만이 가능한데 우리 투자자들은 일반 투자자들은 이러한 기초 개념조차도 없이 하락하는 종목이 되고 이제 바닥일 것이다. 이제 지지선일 것이다. 라고 매수를 합니다. 반대로 상승을 했을 때 우리가 대부분 누가 그 봐도 저항선이 분명한 자리에 누가 봐도 저항임이 분명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진고수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뭐 요즘 애들 말로 생초자입니다. 즉 우리가 누가 봐도 저항선이 이렇게 있는 자리에 주가가 왔는데 여기서 누가 매수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진정한 고수이거나 아니면 완전한 초보다. 이 말에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락 각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한 개 더 파란색의 패턴이 있겠죠. 뭐가 있겠습니까? 원형 바닥이라는 게 있죠. 원형 바닥은 주가가 바닥권에 진입을 한 다음에 당시의 어떤 여건이나 수급의 상황에 의해서 주가 더 이상 반등은 되어있지 않으나 최소한 바닥을 완전히 확인한 경우에 주가가 이런 모습을 그리게 되는데 이것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됩니다. 왜 이것이 이상적인 지지 모습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추세라는 관점에서 이중 바닥을 다시 한번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중 바닥의 형태는 이런 이중 바닥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이중 바닥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이중 바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 바닥의 패턴 중에 어떠한 형태가 이상적인 패턴인가? 그것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이것이 이상적인 패턴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것이 지지되어주는 시장이 지지되어주는 각도가 만들어지는 이중 바닥이냐, 주 추세대가 누워 있는 이중 바닥이냐, 주 추세대가 아래쪽으로 가는 이중 바닥이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지고 갈 중기적인 운명을, 이 바닥이 어떠한 바닥에서 모양을 턴을 했으면, 이런 바닥에 턴을 했으면 나중에 빙글빙글 돌아서 자기 자리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이미 거의 대부분 확률적으로 예측하고 있어야 되고, 최소한 이런 이중 바닥이 진바닥이 되어가지고 반등을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패턴을 가졌을 경우에만 완전 바닥이라고 생각해라. 만약에 이중 바닥의 패턴이 이러한 식으로 갔다면 이것은 반드시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즉, 이야기를 지난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좀 민망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올 연초에 코스닥이 반등을 했을 때 봄 늦봄 깬가요? 코스닥이 한 70, 60몇 포인트 이상 반등을 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연초에 코스닥이 반등하기 직전의 모습이 바로 연초에 코스닥이 직전하기 직전의 차트가 이란 이중 바닥으로 코스닥이 반등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반드시 코스닥은 50대 이하로 내려온다. 그때 그런 말을 단언하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한다. 이것은 바로 이 바닥의 패턴이 완전 바닥의 패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주가라는 것은 지금 제가 이중 바닥의 패턴을 꺼놓고 다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추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추세라는 것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추세라는 것과 추세선의 개념을 이해할 때 고점과 고점을 꺾고 저점과 저점을 꺾어서 그 다음에 맞닿는 선이 추세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뭐 이렇게 가고 있다면 저항선은 이 추세가 된다, 혹은 지지선은 이 추세가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추세라는 것의 가장 기본 축은 뭐냐면 큰 추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어떤 기본적인 추세가 이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주가가 여기에서부터 이런 모습을 보이면 여기는 분명히 단기 추세상 저항선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것을 보고 매도를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투자자들 중에 전문 투자자들은 매수를 생각합니다. 반대로 주 추세가 이렇게 오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가는 종목이 있다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지지선을 꺾고 매수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문 투자자들은 매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의미, 여기서 말하는 이 큰 추세라고 말씀드리는 이 추세대, 이것이 주는 상징성이라는 것을 사실은 주식 투자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반전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추세의 기본 개념을 지나칠 정도로 단기 추세에 자꾸 목을 메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 추세에 관한 말씀은 간단하게 드렸지만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도록 하고, 패턴에 대한 얘기는 뭐 파동 시간에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패턴은 기본적인 패턴만 이해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삼각형의 패턴이 나타나면 대부분은 연속 파동, 상승 추세에서는 한 파동의 상승이 남았다, 하락 추세에서는 한 파동의 하락이 남았다, 뭐 이러한 어떤 확대형 패턴이 나타날 경우에 고점에서 확대형 패턴이 나타나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저점에서 나타나면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어떤 기본 패턴들, 이러한 패턴들은 제가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책을 소개하는 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제가 욕심 같아서는 사실은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하나하나 다 소개하면서 이 중에 좋지 않은 책, 좋은 책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소개를 해나가고 싶지만, 그랬을 경우에 생기는 어떤 문제점들, 예상치 못한 항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책을 한 번씩 가끔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책들에 대한 소개가 절대로 이 출판사와 제가 관계가 있다거나 혹은 이 출판사에 제가 홍보를 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세에 관해서, 패턴에 관해서 투자자들에게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잭 슈에거라는 사람이 쓴 원래는 책의 제목이 운명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번역에서는
기술적 분석 없이 주식 투자하지 마라 라는 제목의 책이 번역돼 나온 책이 있을 겁니다. 제가 출판사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자는 잭 슈에그고 기술적 분석 없이 주식 투자하지 마라 아마 이런 유의 제목을 가지고 쓰여져 있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그럴듯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이 패턴과 추세에 관한 굉장히 고전적이면서도 저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여기에서 패턴에 대한 얘기를 강의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패턴에 관한 말씀은 제가 강의 시간에 언제 한번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에 관한 얘기인데 거래량에 관한 얘기 역시도 현재 파동론과는 뭐 크게 상관이 없고 다만 거래량이라는 것은 추세라는 관점에서 거래량을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뭐 이러한 거래량이 있다면 최소한 종목이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은 언제냐. 이거를 돌파해 나갈 때가 이 종목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니면 이 종목을 이렇게 돌파해 나가든지 즉 거래량 추세가 돌파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주가에 관심을 갖지 마라. 혹은 어떤 변곡점에 있어서 거래량이 이런 역회된 쇼드에서 거래량이 증가를 한다. 뭐 이러한 부분들이 거래량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되겠지만 실제로 거래량 분석이라는 것도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표에 관련된 이야기죠. 지표는 제가 좀 앞에서 모멘텀에 관한 얘기를 했고 심리에 관한 얘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파동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식을 어떠한 종목을 고르고 어떠한 종목을 택할 것인가 라는 얘기도 여기서 이어나가야겠지만 앞에서 제가 지금 현재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좀 두서가 없습니다. 왜 두서가 없느냐 하면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최소한 뭐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겠다라는 생각을 뭐 당일은 최소한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 개인적 사정이 있어 뭐 강의 준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일관성이 있었는지 혹은 이러한 것들이 뭐 실제적으로 투자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도움이 됐기를 빌고 다음 시간에 또 조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이제 토요일 정도에 나갈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주초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상 조금 맞지 않는 시기성이 부족한 얘기이긴 하지만 현재 지난 월요일과 오늘 시장에서 흥창, 고재, 3위 인더스트리 이런 종목들이 다시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시장의 질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종목들은 작년 연말 이후에 뭐 동화건설과 더불어서 각종 보물선 사건, 그 외에 뭐 어떤 다양한 주가 조작 사건으로 연루됐던 종목들이고 이러한 종목들의 개인 투자자들이 뭐 당연히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나 수급 요인이라는 것이 주가가 사지면 일단은 매수세가 등장하는 것이 뭐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주가가 다시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흥창이라든지 3위인더스트리는 이미 죽어버렸던 보물선 이야기가 다시 시장에 나돌기 시작하고 3위인더스트리는 비록 대주주는 국대였지만 다시 보물섬 탐사에 의해서 보물섬이 다시 한번 발견되어서 그 안에서 금괴가 나오지 않는가라는 얘기들을 다시 또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동화건설이 건강 때문에 무려 뭐 13일간의 상한가를 기록할 때 제가 썼던 칼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항상 개인보다 사회가 인성보다 신성이 우선되었던 암흑의 시대가 끝나고 대중의 시선이 인성에서 신성에서 인간성으로 눈길을 주기 시작했을 때가 바로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르네상스는 사회문화적인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고 바로 이 시기에 음악, 미술, 문학 등에서 인간을 주장한 작품이 쏟아지고 기계 문명과 활자 문명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서 이 무렵에 패티라고 부르는 루머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서슬퍼렸던 신의 계율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은 10계명 중에 제8계명에 해당하는 중죄이기 때문에 약간의 거짓말로도 지옥에 이르는 죄악으로 생각했던 당시 사람들에게 여기서 거짓말을 하는 혹은 루머를 퍼뜨리는 행위는 그 이전까지 억압받았던 신성에 대한 딴지 걸기 혹은 반항으로 여겨지며 하나의 새로운 유행이 되었습니다.
이때 피에트로 아레티노라는 구두수성공의 아들로 태어난 저널리스트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당시에 발달한 출판 인쇄문화 덕택에 한 페이지짜리 소식이라는 잡지를 발행했습니다. 그 소식지에는 궁정과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위선과 타락과 매수 등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심지어 추계경의 비행이나 추문들에 대한 풍자 시까지 실험으로써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절정의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적 지지는 초기에는 권력과 갈등하고 기량하는 입장에 서 있었지만 그를 제거하기 위한 귀족들의 온갖 노력이나 업무가 실패하면서 그는 나중에 오히려 귀족들 위해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교황 레오 10세라든지 클레멘스 7세, 카를 5세, 프랑스 왕 프란츠 1세 등은 결국 그가 만들어내는 가공할 정보와 전파의 힘에 굴복해서 그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달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그의 입을 순위 맞겠다는 소극적 타협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를 이용해서 뇌물을 공유하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대중의 여론을 조작하는 그러한 일까지 발전을 합니다. 결국 그는 인류 역사상으로 가장 먼저 언론 매체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대중의 속성을 교묘하게 이용한 예로 메카시 상원의원의 사례가 거론되기도 합니다. 그는 메카시 선풍이라는 조어를 만들어내면서 국가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나 약간의 어떤 좌익적 사상을 모두 공산주의로 몰아붙이면서 세계 자유주의의 상징이라는 미국 땅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메카시즘은 46년에서 56년까지 로젠버그 부부의 어떤 처형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려 약 2만 명가량의 어떤 실직과 미국 시민들을 비판적 발언만 하면 바로 조사에 들어가는 아주 냉기로 가득한 사회로 몰고 갔고 심지어 사람들은 서명하는 행위를 두려워해서 모 대학에 자판기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서명조차도 거부함으로써 자판기 설치가 실패하고 대부분 판사조차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던 조카 딸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땠습니까? 우리 사회 역시 권위주의 정권이 이제 물러나가고 통제당했던 언론가 터지면서 가공하는 수준의 연비어와 루머가 난무하는 사회로 변질됐습니다. 특히 자본시장의 꽃이라는 정권시장은 온갖 설과 루머로 난무하고 심지어 정치권의 권력투쟁까지 정권과 정보팀의 입을 빌려서 공론화되어집니다. 그만큼 돈과 관련된 루머는 직접적인 이해득실과 관련되므로 그 파괴력은 가공하지만 근본적으로 루머를 생산하게 만드는 사회구조와 타협할 수밖에 없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아레티노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회의 발전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어설픈 검증의 결과는 오히려 후유증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루머를 단속하고 루머를 다스리려는 발상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보다는 아레티노와 같은 아류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사회구조를 만드는데 진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루머를 단속을 하자, 루머를 단속을 한다, 혹은 루머를 단속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꾸로 반대로 마음만 먹으면 누군가를 사회에서 매장시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만큼이나 오히려 위험한 발상입니다. 즉, 루머의 속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긴장하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루머에 대해서 겸손해지면서 루머가 만들어내는 그 사회라는 것이 현재 루머 자체가 사회를 보여주는 한 단면일 수 있고 지적, 정신적 풍토가 척박함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루머를 단속하는 것은 오히려 루머와 게임을 즐기면서 더욱 강력한 루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위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때문에 우리가 루머를 맹목적으로 단속, 무조건적인 단속도 사실 필요하고 실제로 엄단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 루머를 단속하는 것 이상으로 루머가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점은 정부 당국이나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 당국이나 기관은 루머에 만들어내는 어떤 배포자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응징을 해야겠지만 실제로 그 루머가 발붙일 수 없는 사회는 결국 투자자들이 만들어가야 됩니다. 즉 주가를 결정하는데 심리적 요인이 대단히 중요하고 투자자들은 적정 주가를 산출한 컴퓨터가 아닙니다. 즉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탐욕과 희망, 좌절과 공격성, 두려움 등 인간의 모든 약점을 고루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경험의 강도에 따라서 우리가 주식이 좋은 느낌을 받는 주식은 매수가 되어지고 한번 주목을 받은 종목은 점점 대중의 지지와 사랑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 보통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의기양양하고 질책을 받으면 의기소침해지는 것과 결국 주가가 한번 주목을 받으면 주식이 상승하고 한번 외면을 받으면 계속 하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주가를 이끄는 어떤 발언이나 리포트는 전부 정당한 것이고
희망을 부풀리거나 논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것은 전부 루머로 치부되지만 주가의 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큰 착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대중에게 전염력을 가지고 꿈을 만들어내므로써 끊임없이 상승할 것 같은 희망을 줄 수 있는 루머라면 그것이 실제로 주가가 상승해버리면 바로 증예가 되고 그것이 대중에게 외면당해서 주가가 하락해버리면 루머가 됩니다. 즉 루머의 속설이라는 것이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맞으면 그것이 정답이었고 틀리면 루머였다. 이런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대중입니다. 결과론적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당시에 주가가 100만원 혹은 80만원 심지어는 150만원이 간다. 반도체 사이클이 앞으로 5년간 호황이 간다라고 주장했던 리포트들은 전부 결국은 현재에 와서 어떻게 보면 루머의 생산자가 되었고 동화건설의 보물선 루머를 흘린 사람이나 그 루머를 확인해주지 않고 알듯 모를듯한 말피만 흘리면서 시인도 부도 하지 않는 NCND 정책을 끌고 갔던 당국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주가 상승 그 당시에는 루머가 아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즉 주식시장에서 선과 악의 기준은 무조건적으로 루머와 주가가 일치하는 방향을 가지면 선이고 루머와 주가가 반대되는 방향을 가지게 되면 악이다. 이러한 논리의 함정을 극복하고 루머를 단속하고 정책 비판을 다스리는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투자자 자신의 지적인 혹은 심리적인 예리함입니다. 내가 투자를 하는데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기관이든 자금 규모든 내가 내세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또렷한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남의 말에 내가 귀가 얇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고 나면 무슨 게이트가 생기고 자고 나면 무슨 설이 생기고 또 자고 나면 누가 보물섬을 발견했고 자고 나면 누가 무슨 회사를 인수하고 이러한 소문들에 대해서 침착하고 통찰력을 가진 다음에 비이상적인 주거를 보거나 비이성적인 소문으로 판단되는 일들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엽기적인 일은 루머 그 자체보다 어떤 루머의 발표로 인해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매수 주문을 넣는 투자자들의 어떤 공황적 심리 상태 그것이 가장 엽기적인 일입니다. 즉 우리가 각자 자기 자신의 자리를 돌아가서 이제 21세기의 골드러시가 또 있을 것이라는 어떤 황당한 꿈을 꾸기보다는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가려내고 선별하는 안목을 키우는 일에 오히려 진력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뭐 과문한 탓인지 아직 보물이나 금광으로 죽은 회사가 일어나거나 세탁기가 냉매 없는 세탁기 혹은 뭐 냉매 없는 냉각캔 물러가는 자동차 무슨 대체연료 이러한 이유로 상승한 주가가 아무런 후유증 없이 끝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루머라는 것은 루머를 단속하고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자들의 어떤 지적 예리함, 어떤 판단의 성숙함이 결국 루머가 발붙일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투자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모래알 같은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전체가 하나로 뭉쳐서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한마디씩 할 수 있고 정의로운 일을 보면 박수를 보내고 지금 예를 들어서 당국에서 각종 정치권의 작전 세력을 뿌리뽑고 정시 대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도 무조건적으로 비판적으로 보지도 말고 오히려 한번 잘해보십시오라고 격려도 한번 해보고 대신 또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따끔한 질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